F예요. 그래요? 아이고 뭐가 오늘 시끄럽다. 잠깐만 이거는 구. 오늘 구예요? 네. 좋습니다. 먼저 문장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누군지 묻고 답하는 거 그러네요. 오케이, 그러면 잠시만 됐다. 그래서 그 남자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s he? Who's he? 되겠죠.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지 궁금하면 Who's he? 그렇네, 또 있네. 일단 Who's는 뭐의 줄임말이고 Who is? 그렇지, Who is의 줄임말이야. 놀랐다는 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o의 뜻은 누구. 그렇지, 누구, 누가, 누구를 이루고 Is는 있다. 이다 또는 있다 라고 있어. 그 he는 그는. 그는 그가 있어. 자, 근데 이게 묻는 문장이기 때문에 하다시 in 여기 이걸 있다는 뜻으로 쓸 수가 없고 이다라는 뜻이고 묻는 말에 쓸 수가 이다라는 뜻이 in 누구니 라고 있어. 이거는 그 he 라고 있어. Who's he? Who's he? 그랬더니 누가 아버지야? 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Oh. He's my father. Okay. So he is 뭐의 줄임말이고? He is. He is 줄임말이고. My 뜻은 나의. 나의 father는 아빠. 아빠 아버지 그렇죠. Okay. 그래서 he 그는 is 여기서 is 뜻은 이다예요. 그렇죠. 알고 부상했었네. 하다시고요. 나의 아빠다. 그래서 이다 듣고 싶어. 뭐라고 했죠? 그렇죠. 후 하고 여기 있던 is는 먼저 나가고 is 그다음에 he가 그 뒤로 가서 묻는 말의 느낌. he is가 묻는 느낌이 들어요? is he가 묻는 느낌이 들어요? is he. 그렇죠. 묻는 말 만들려고 he is를 is he 한 거예요. He's my father. 네. 그래서 who's she. who's she. 네. she의 뜻은 그렇죠.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가 누구지 묻고 싶을 때는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s she? Who's she? 나는 okay. 모습은 아니야. 그 다음에 나의 엄마야. She is my mother. 엄마인데. Mother. 어, father 아는 분이 있어?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아, 마찬가지 she는 뭐 해주는 말이고 she is 그렇죠 she is 해주는 말이고 my mother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꿔서 그녀는 우리 엄마야 she's my mother 그래서 그녀는 누구니? who's she? who's she? 그 여자인가 봐요 who's she?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 나의 여자인데요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그렇죠 she's my sister 네 이렇게 바꿔봤고요 네, 바로. 네, 그래서 남자에게는 브라더. 뭐에 약간 2호로 돼서 1호 안 돼요? 1호 해. 그렇죠. TH가 되는 소리는 그렇지. 오, 그렇지. 여기서는 그렇지. 혀를 살짝 해보고 ER은 or, 그렇지. 그래서, 이거, 그 남자가 누구니? 라고 묻고 답하는 거지. 그렇지. 그 남자가 누구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He is my brother. 그 다음에, 나의 오빠는 건담을 좋아한대요. My brother likes 건담. 건담이 뭐지? 장모. 그 다음에, 나의. My. My. 오케이. 저것은 내 가방이야. This is my bag. 저것은. That is my back. That is my back. My. Okay. 다음에 그는 누가? He. He. 그 나의 남자 형제요. He is my brother. Who is he? He is my brother.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죠? 쌤 안 넣어요. 네, 어, 좋네요. 이거 어떻게? 응, 도망쳤어? 20도 됐어. 20도 됐어. 도망쳐야 돼? 야! 오케이. 그 다음에 아버지는? Father. Father. 오, 그래서 이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가까이 있는 분을 소개할 땐 this is라고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여자 형제는 sister. Sister. 세라는 헨리의 여자 형제다.
Sarah는 Henry의 여자입니다. Sarah is Henry's sister. 그렇죠. Sarah is Henry's sister. 여기 이렇게 점 찍고 S하면 누구누구의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 Is의 줄임말일 때도 있고 누구누구의, Henry의라는가 Henry에다가 이걸 보고 apostrophe S라고 해요. Sister. 오케이. 그다음에 누군지 묻고 싶을 땐 who죠. 이 소녀는 누구입니까? Who is this boy? Who is this boy? It's in my... 2 쓰고 개 쓰고 girl 쓰고 어머니는? Mother. 12. 아, 12. 그냥 좋은 아내이자 현명한 어머니입니다. She is a good wife and wise mother. Wise mother. Wise mother. She is a good wife and wise mother. 네. 남의 그녀는? She. 그래서 그냥 나의 여자인데요. She is my sister. Who is she? She is my sister.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죠. 누구지 묻도록 할 때.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험, 쓰기 시험은 한번 쉬고, 펜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 제가 복습하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